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 오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하나 오션은 원래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인데, 자, 하나 오션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조선주고요. 그쵸? 그리고 조선주는 제가 삼성중공업을 토대로 계속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커버를 하느냐, 조선주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거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도주가, 시장 주도주가. 자, 보세요. 올해 주도주는 뭐죠? 반도체와 2차전지예요. 근데 2차전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하락으로 이 방향을 잡고 조장하고 있는 게 뭐 때문이다? 2차전지 때문이다. 왜?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받습니다. 선반영을 받아요. 이 선반영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올라가 버렸을 때는 가격부담이 생기고, 가격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조정이 생긴다. 이거를 눌림목하고 같이 이 혼돈을 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내용 확인합니다. 자, 우선 뭐 중간에 있었던 뭐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없을 순 없겠지만 그런 부분 무시하세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왜? 나쁜 건 모두 알고 있었고 돈 없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근데 하나오션은 원래 망했어야 돼요. 원래 대우조선해양이라 그랬죠. 대우조선해양은 그냥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인수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거의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버텼을까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예요. 그렇죠? 정부의 지원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왜 했을까요? 이 조선업이라는 산업 자체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돈은 줘서 살리면 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산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산업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를 계속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배를 계속 사용하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배는 계속 사용을 한다. 하지만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내용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최악의 상황을 거쳐왔는가? 왜? 선반영하니까. 뭐를? 나쁜 부분을. 그쵸? 그러면 하나오션은, 자, 장기 차트를 보면요, 최악의 상황을 2013, 2014, 2015, 그쵸? 이렇게 거쳐왔다. 이 구간에서 이미 망했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공적 자금이 들어왔고 상장 폐지를 안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 왜? 산업 자체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선반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선반영이라는 게 상승할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락할 때 이미 안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한 상황에서 계속 횡보를 했었던 거고, 이번에 신고가를 발생시킨 건 왜 그래요?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업황의 개선이다. 업황의 개선. 그 업황의 개선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대장주에서 볼 수 있다. 그 대장주는 어디예요? 삼성중공업이다. 근데 왜 제가 지금 하나오션을 이야기를 드리냐면, 삼성중공업을 기준해서 하나오션을 매매를 했을 때 삼성중공업보다 더 높은 변동폭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움직이는 건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함께 보유했을 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자, 하나오션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지금은요, 지금은 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그쵸? 오늘 반등 나온다고 일정 부분 매수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뭘 만들어야 돼요? 22평 올라가면 저항 받겠죠? 저항 받으면 뭐 나와요? 다중바닥 나옵니다. 이 다중바닥 구간에서 노릴 수 있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거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삼성중공업이 무조건 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조선주에다가 10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 그쵸? 5에서 많으면 6 정도를 삼성중공업에다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오션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을 확인하고 나서, 즉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하나오션의 수익이 나올 텐데, 즉 시세가 나올 텐데 그 시세가 삼성중공업보다 더 빠르단 말이에요. 하락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우조선 해양 시절부터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폭락 나왔을 때는 하나오션, 즉 대우조선 해양은 상한가를 막 4번, 5번씩 쳐가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끼는 어디다가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삼성중공업을 베이스로 한 하나오션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즉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손해보지 않는 가격대를 잡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기준이 되는 건 가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냥 뭐 공개된 공간에다가 그냥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만들어 놓고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말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니까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모두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 근데 제가 22평에서 저항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저항을 받고 가격을 체크하는 데까지는 추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우리는 주식 투자자들은 계속된 효율을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아 참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어디서 하느냐?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500분이 함께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 방에서는 단타를 포함한 조선주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핫한 종목을 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매매 기법까지 제가 하나하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단타 성과를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용 확인합니다. 10월 25일 특이점은 두 가지예요. 일단 신고가 종목만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뭐 있죠? 장 시작 전에 나간다는 것.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신고가 종목을 추려서 장 시작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한다. 그렇죠? 시간 보세요. 8시 49, 8시 57 이렇게 돼 있죠? 이것처럼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내용이에요. 어저께 먼저 체크를 해놓는다. 즉 전날 체크된 종목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오늘 소카 여기 보이세요. 8시 49분에 진행이 됐죠? 소카 확인합니다. 소카 확인하면 소카 그렇죠. 오늘 24%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지금 시간 몇 시? 2시 12분입니다. 14시 12분이에요. 그렇죠? 이때 상한가 근처에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매도는 언제 하나요? 자, 당일날에는 상한가 가면 보유. 그리고 분봉상에서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매를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 분봉 기준점 얘기해 드릴게요. 30분봉 그리고 거래 대금에 따라서 60분봉까지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 대금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종목은 신고가 이후에 매매가 된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소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수급적인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기간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나도 20%대의 단기 수익을 한번 얻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것뿐입니까?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YTN 인수로 인해서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유진기업과 YTN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종목들도 8시 57분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쭉 올려보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계속 나가지만 하루에 아무리 많아도 세 종목 안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S&T 에너지 8시 55분에 나간 거 보이죠? 이 구간에서 뭐가 나갔다? 상한가가 진행이 됐다. 그렇죠? 금요일날 이것뿐이냐 쭉 올려보면 우리 방은 달립니다. 지금 수익이 많이 나서 10월 19일 대성산업인데 8시 54분에 진행이 되어서 장중 상한가 도달 그리고 종가 25% 그러면 30분이나 60분 봉상에서 음봉이 떨어졌겠죠. 그쵸? 그 구간에 나는 매도한다. 그렇죠. 내용 확인해 볼게요. 대성산업. 대성산업 보면 자, 이날 신고가를 만들었지만 매수하는 이 구간에서는 신고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단지 내가 매매하려는 종목일 뿐만 아니라 먼저 신고가를 만드는 이 구간, 즉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 테마성의 움직임을 체크를 했을 때 대장주를 보라는 겁니다. 이쪽의 대장주는 어디예요? 흥구석유다. 흥구석유. 그렇죠? 흥구석유. 흥구석유가 고가 형성 이후에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9월 달에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10월 달에 전쟁이 터지니까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가 대비해서 3배 가까운 시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계속된다. 즉 오를 이유는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가격 반영도 모두 다 되어 있어요. 신고가로. 그렇죠?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겁니다. 짝짓기 매매라고 하죠. 근데 그걸 장 시작 전에 진행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 그리고 내가 장 시작 전에 스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무조건 신고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나도 20%대의 단기 수익 그리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들도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발생을 한다는 거고 이런 구간을 모두 다 거쳐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이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발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씩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나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제가 무료 소통방에 1000명까지 받을 예정인데 이미 500분이 와서 계십니다. 그쵸?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3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